가장 좋은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파르네요. 더 가파러진다고 하니까 여기가 덕유산에서 제가 봐선 가장 멋진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봉이니까 저게 중봉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 되고요. 저 꼭대기가 중봉. 저기 철계단이 나오고요. 저 뒤쪽에 철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60령 쪽이고요. 능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뿌연 줄 알았더니 저기 보이는 게 지리산 정상이고요. 이게 많이 미끄럽습니다. 제가 벌써 세 번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월성제입니다. 황천마을까지 3.8km. 이거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저 뒤까지 계속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건데. 아, 여기는 좀 그래도 폭포가 장관인데요. 아, 여기 현재 시각 10시 30분이고요. 오늘은 영각사에 왔습니다. 영각사는 남덕유산의 출발 지점입니다. 영각사에서 이제 덕유산 가고 구천동으로 내려오는 영구종주가 있는데 그거의 시작 지점이 여기 영각사입니다. 일단 오늘은 남덕유산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한 300m 왔고요. 여기 서상 영각사 가는 버스 정류소가 있네요. 저쪽 산이 있고 여기가 덕유산 국립공원. 저는 이쪽으로 사람들 따라서 쫓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영각 탐방지원센터입니다. 남덕유산 탐방로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쪽이 덕유산 코스 중에 아마 전망이 가장 좋은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암릉이 유일하게 굉장히 유명한 코스고요. 이쪽 꼭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상고대 빼고도 전망이 너무 멋진 곳입니다. 첫 번째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제 300m 왔고요. 탐방지원센터에서 저기 입구부터는 1.4km 정도 걸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남덕유산 가는 가장 가파른 코스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만큼 조망이 좋습니다. 지금 정상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한 2km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곡 쪽이 보이고요. 오늘은 진짜 굉장히 따뜻하고요. 시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이 파랗고요. 이제부터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집니다. 물론 정상 쪽에 가면 더 가파라지고요. 지금 탐방지원센터에서 1.5km, 남덕유산까지 1.9km 해서 3.4km네요. 1.9km 남았습니다. 3.4km면 2시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너덜바이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사는 한 20, 30도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20, 30도. 지금 아까 이정표 1.9km 남은 지점부터 경사가 이제 3, 40도로 바뀝니다. 지금은 거의 30도, 40도 진짜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이제 점점 더 가파러진다고 합니다. 대신 전망이 죽인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영구정조 때 여기 새벽 3시, 4시쯤에 통과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한번 꼭 보고 싶었거든요. 낮에. 오늘이 그날입니다. 야, 길이 이렇습니다. 진짜 가파르네요. 더 가파러진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서봉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각 탐방지원센터에서 2.5km 왔고요. 이제 900m 남았습니다. 남덕유산까지 이제 더 가파러지는데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저 바로 전에 데크 계단을 올라왔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약간 길기도 하고 이제부턴 가파르고 더 데크 계단이 가파릅니다. 900m니까 하늘이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상고대는 지금 오후 되다 보니까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전엔 있었는데 오늘은 상고대는 오늘도 포기. 드디어 하봉 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계단 보십시오. 계단이 엄청 가파르게 저 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봉우리가 하봉입니다. 하봉. 저 뒤쪽에 삭갓봉. 삭갓봉 아래쪽에는 상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쪽 가면 다 녹아버릴 것 같고요. 우와, 진짜 45도 넘는데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각도가 45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분이 바로 가운데 부분 뾰족한 데가 무룡산이고요. 여기가 삭갓봉입니다. 삭갓봉.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제일 높은 데가 향적봉. 향적봉까지 보입니다. 아니, 향적봉이 너무 선명히 보이죠? 아, 저는 이제 500m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잠깐 올라왔는데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이렇습니다. 와, 진짜 멋있죠? 저기 뒤에 계단도 보이시죠? 여기가 덕유산에서 제가 봐선 가장 멋진 뷰가 있는 곳 같습니다. 남덕유산.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뷰 보세요.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게 하봉이니까 저게 중봉일 것 같습니다. 저 뒤쪽이 남덕유산 정상. 진짜 끝도 없이 보입니다. 가파른 암벽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다시 대크계단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고요. 저 꼭대기가 중봉입니다. 저 아래가 하봉이고요. 여기가 중봉입니다. 저기가 남덕유산 정상. 조망은 이렇습니다. 저쪽이 향적봉 방면. 저는 또 저쪽 이제 정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래는 완전히 봄날씨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저 뒤쪽이 하봉, 그리고 여기에 중봉.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서 저기가 정상입니다.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얼음이 심하게 있어서 아까 한 분 넘어지셨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젠 착용하시고. 남덕유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507m. 남덕유산 정상이고요. 조망은 이렇습니다. 저 뒤쪽이 향적봉 정상. 그 바로 아래 설천봉 쪽이 살짝 보이고요. 여기 가장 높은 곳이 무룡산. 그 바로 앞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가 삭갓봉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쪽 서봉 쪽으로 잠깐 들렸다 갈 거고요. 그리고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상석 쪽. 아까 헬기가 와서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다시 찍습니다. 삭갓제 대피소까지 4.2km고요. 저는 일단 서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봉까지 1km. 지금 하산길 이쪽은 완전히 눈밭이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한 명 다치셔갖고 헬기가 실어갔습니다. 아, 올라갈 때는 그나마 눈이 거의 없는데 내려갈 때는 완전히 눈밭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내려왔는데요.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눈의 경사가 어마어마해서 진짜 내려오기 힘듭니다. 넘어졌다간 진짜 아작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경사가 완만해졌는데 그래도 30도, 40도는 됩니다. 저긴 45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덕유산에서 여기서 300m 왔는데요. 경사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눈까지 쌓여 있어갖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봉까지 800m 남았습니다. 800m 왕복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은 항상 응달이라 거의 눈이 녹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앞이 서봉이고요. 거의 서봉에 왔는데 이게 가을에 올 때랑 또 다르네요. 가을에 올 때는 이게 굉장히 완만해 보였는데 지금 눈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가파르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남덕유산 거기 내려오는 길, 그 길도 엄청나게 가파르고요. 아, 봄이랑 가을 이때랑 완전 다릅니다. 경사가 굉장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저기 철계단이 나오고요. 저 뒤쪽에 철계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서봉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진짜 날씨 좋네요. 지금 마지막 철계단입니다. 아, 어마무시하네요. 내려올 땐 몰랐는데, 종주할 때 내려올 때는 그냥 가뿐히 내려왔는데 지금 올라가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조망 보세요. 죽입니다. 멋있습니다. 저 뒤쪽이 서봉 정상이고요.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드디어 서봉에 도착했네요. 트랭글이 도착했다고. 아,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암봉우리가 제일 많은 쪽이 이쪽입니다. 남덕유산하고 여기 서봉 쪽. 솔직히 저기 향자폭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암봉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덕유산 서봉 1492m. 아, 남덕유산보다는 약간 낮네요. 서봉의 유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주할 때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 살짝 보겠습니다. 육구정주 나중에 하시면 여기서 딱 일출이 벌어집니다. 진짜 예쁘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그리고 운 좋으면 운해까지 쫙 펼쳐집니다, 여기. 아, 지금 식사하고 지금 다시 봉우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덕유산 서봉 1492m. 그리고 이쪽이 60령 쪽이고요. 능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뿌연 줄 알았더니 저기 보이는 게 지리산 정상이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이. 그리고 저쪽 부분이 반야봉.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가까운 게 남덕유산. 그리고 저쪽 뒤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게 가야산. 남산 제일봉하고 가야산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령산. 저쪽이 향적봉.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 뭐 지리산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완전히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진짜 좋네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산입니다. 하산. 다시 갈림길에 왔습니다. 저는 삿갓제 대피소 쪽으로 갈 거고요. 서봉에서 800m 아까 그 지점입니다. 여기 엄청 경사가 가파른 길 월성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월성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눈밭입니다. 이쪽은 거의 바닥 자체가 안 보이고요. 눈이 녹질 않으니까 계속 쌓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가면 더 월성제입니다. 거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삿갓봉은 다음 육구정주 때 가겠습니다. 저기 뒤쪽이 남덕유산 정상입니다. 지금 계속 눈밭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많이 건조해져서 눈이 많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미끄럽습니다. 제가 벌써 세 번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하여튼 겨울에는 아이젠 필수고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착한 곳은 월성제입니다. 황점마을까지 3.8km, 남덕유산 1.4km 왔고요. 삿갓제까지 2.9km. 저 위쪽이 남덕유산이고요. 저기서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진짜 가파릅니다. 진짜 눈으로 다 쌓여 있어서 진짜 조심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네요. 조심. 제가 저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얼어 있어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바위가 있네요. 바위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은 지금 경사가 완만해졌는데 어쨌든 이 사이사이가 다 얼음이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진짜 무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산은. 월성제에서 300m 내려왔습니다. 황점마을까지 3.5km.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천천히 가면. 이제 거의 눈이 이쪽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젠은 풀렀는데 또 위험하면 다시 찰 겁니다. 이거 이정표가 좀 이상하네요. 아까 300m는 한참은 걸려서 내려왔는데 지금 5분도 안 온 것 같은데 500m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800m 지점입니다. 월성제에서 황점마을까지 3km. 되게 이상합니다. 황점마을까지 2km 남았습니다. 월성제에서 1.6km. 아, 여기 상당히 가파르네요.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무릎이 아픈 걸 보니까 경사가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계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놀면서 가야 되는데 아이젠을 벗어서 계곡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딱 10km 지나고 있습니다. 황점마을까지 1.2km 남았네요. 월성제에서 2.6km 왔고 아까 그 월성제에서 한 1.9km는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것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거의 20도 이하의 각도로 굉장히 완만합니다. 무난히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즐길 게 없네요. 주변이 다 이렇게 생겨서 계곡도 별로 안 보이고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폭포 같은 게 보이는데 일단 갑니다.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네요. 한 30-40m는 되는 폭포는 아니고 폭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한 40m? 이렇습니다. 이거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저 뒤까지 계속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건데 뭐 요 정도? 뭐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계곡에 너무 볼 것이 없어갖고요. 현재 시간 3시 35분이고요. 10.6km 정도 걸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산행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1-2km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 남덕유산은 처음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낮에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일단 영각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영각사에서 남덕유산 가는 하봉, 중봉 이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덕유산 전체에서 제일 멋있을 정도로 멋있고요.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봉도 멋있어서 서봉을 찍었고요. 그냥 서봉 가는 길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어서 경사도 가파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서봉에서 360도 경관을 봤고 그리고 월성제까지 내려오는 길도 가파릅니다. 거기까지 내려왔고 근데 월성제에서 한 2km 가까이도 가파르고요. 근데 월성제에서부터 하산하는 길은 거의 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길입니다. 계곡도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오늘 산행은 그래도 처음 보는 경관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계가 너무 좋아서 지리산이고 뭐고 그냥 끝까지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겠습니다. 지금 잠깐 계곡이 보여서 한번 내려와 왔습니다. 계곡은 요 정도입니다. 솔직히 내려와서 볼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계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완전히 빙벽이긴 한데 볼거리가 아닙니다. 또 계곡이 있어서 들어와 봅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폭포가 장관인데요. 여기에서 물놀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폭포가 장관입니다. 그래도 한 높이가 한 5m, 6m, 7m는 될 것 같습니다. 오, 폭포 괜찮은데 여기 밟으면 빠질 것 같아서 더 못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45분 산행 종료합니다.